안녕하세요. 김동영입니다. 요즘 뭐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이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죠. 그 백악관 만찬에서 그 아메리칸 파이는 뭐 지금 뭐 미국 언론을 비롯해서 전 세계 언론이 지금 뭐 특종으로 다루고 있더라고요. 알자지라 방송까지 지금 방송을 할 정도니까. 어쨌든 뭐 지금 한미동맹 70주년 맞이해서 나름대로 미국에서 열심히 한미동맹의 의의와 또 앞으로의 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미국과의 전략적 제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뭐 윤 대통령 행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지금 뭐 굉장히 그 좌파 특히 이제 예전 그 더불어민주당 그 소속의 그 정치인들이 하나둘씩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물어뜯는 뭐 근거 없는 비판들을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어저께인가요? MBC에서는 대놓고 아직 뭐 성과 없고 뭐 의미 있는 뭐 노회한 바이든에게 무슨 놀아놨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국제관계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한 나라가 완전히 일방적인 어떤 이익을 얻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들이 사실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면은 좀 답답한 게요. 아니 그러면 뭐 미국과 같고 대한민국이 미국으로부터 핵개발 독자적인 선언을 갖다가 하는 것이 옳은 건가요? 또 뭐 핵무기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 독자적인 개발 추인을 갖다가 얻어오는 게 정답이었다는 얘기인가요? 만약에 그렇게 그런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좌파들은 아마도 물어뜯었을 겁니다. 사실은 뭐 갑자기 한반도에서 진짜 평화를 저해하는 그런 그 정책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그렇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뭐 대안이 뭔가요? 도대체? 사실상 지난 좌파 정권, 특히 이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그렇게 많은 평화와 교류, 무슨 뭐 여러 가지 평화 프로세스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었는데 뭐 얻은 게 뭔가요, 솔직히? 핵무기 관련해 갖고서 무슨 뭐 진전이 있었나요? 그냥 무조건 퍼주기만 하고 정말 굴종 외교를 갖다가 했던 대표적인 장본인 아닙니까? 뭐 중국 가서는 혼자 밥 먹고요. 그런 것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자존심을 세운 대통령의 행보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한미동맹에서 중요한 가치로 내세울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모습들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이전에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연설이라든가 또는 뭐 기자회견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갖다가 공공연하게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뭐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지난 정권과 이번 정권을 비교를 하면서 결국 우리가 앞으로 자유민주 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정치 세력이 주도권을 주고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명확한 그 근거를 갖다가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이제 저희 이제 그 영화 당신의 한 뼈가 위험하다와 제작 관련해 갖고 뒷얘기들, 에피소드 이야기를 사실 좀 원래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좀 대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뭐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전쟁 위협이라든가 군사적 도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계속 끊이지 않고 지금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만 들어가기 전까지 사실상 중공의 대만 침공, 군사적 침공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고 그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 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에 그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대만을 취재하면서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봤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의외로 이 대만 사회에 친중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 공산주의라도 상관없다. 그러면 경제적 이익만 추구할 수 있고, 경제적 이익만 얻을 수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좀, 일종의 좀 몰지각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뭐 기업하는 사람들이야 뭐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그러한 그 친중적인 경향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좀 알았어요. 그래서 대만 취재를 통해서 내린 자그마한 결론 중에 하나는 중공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침공할 가능성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 예전에 그 중공의 그 정치 지도자 중에 한 명이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대만과 중공이 이렇게 계속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또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갖다가 통일 정책을
지지하는 어떤 그런 중국 세력을 딱 강화하기 위해서 중공의 그 정치가 중에 한 명이 아주 남긴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만을 군사적으로 공략하고 군사적으로 침공해서 그들을 무력화시키는 것보다는 그냥 대만을 사들이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훨씬 더 이익이다. 이런 말을 남겼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말이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대만 취재를 하면서 아 그가 남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주 실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어떤 그 물리력을 통해서 대만을 지배하고 침공해서 대만의 어떤 그 중국 입장에서는 반통일 정책, 하나의 중국 정책을 반대하는 예를 들어서 민진당 세력 같은 부분들을 완전히 개멸시키는 것보다도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 대만을 사버린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경제적으로 이 대만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중국 공산당의 어떤 자신감이 아주 물씬 풍겨나는 어떤 그런 말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만 사회 곳곳에서 실제로 현실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만에 있는 한 그 교수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들은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대만의 젊은이들이 요즘 해외로 많이 나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만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임금이 많이 오르지 않거나 또는 뭐 미래가 불투명한 직장에 있어서의 어떤 구조조정 문제가 계속 또 이제 제기가 되다 보니까 직장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예전처럼 이렇게 쉽진 않은 어떤 상황이다 보니까 이 대만의 젊은이들이 어떤 일시적인 어떤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해외로 많이 나간다고 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대만에 있을 때보다 대만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 그러니까 중공의 지배가 있는 뭐 홍콩이나 또는 마카오 같은 곳으로 나갈 경우에 또는 심지어는 중국 본토로 들어갈 경우에 임금이 3배 이상 오른다고 해요. 결국 이 높은 임금 때문이라도 그 메리트로 인해서 대만의 젊은이들이 어쩔 수 없이 이 친중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만의 미래가 사실 군사적인 침공, 중공의 군사적 침공에 의해서 위협받기보다는 대만 내에서 결국은 스스로 무너지는 어떤 그런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그 우려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사실상 대만을 제가 취재를 하면서 정말 곳곳에서 많이 제가 목격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그 대만 내에서 그 광범위하게 서서히 퍼지고 있는 그러니까 어차피 세계 경제 패권을 중국이 쥐고 중국이 세계 제1의 어떤 그 패권 국가로 부상할 경우에 어쨌든 같은 뭐 언어를 쓰고 또 같은 문화권에 속해 있는 중국이나 대만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중국의 부상을 통해서 대만도 같이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죠. 근데 이것이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번에 대만의 지방선거 여러분들 이미 보도를 통해서 다 아시다시피 그 민진당, 그러니까 중공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민진당 세력, 그러니까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 세력이 이번에 완전 참패했어요. 말 그대로 중국과 교류 또는 중국과 화합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러한 국민당 세력들이 지금 이제 이번에 득세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곧 있을 대만 총통 선거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중공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공격하겠다고 때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만 내에서 이런 중공의 위협에 맞서서 이렇게 독자적인 어떤 그런 움직임을 벌리는 어떤 그런 세력보다는 차라리 그냥 어차피 우리가 어떤 전쟁을 해봤자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중공과 사이좋게 지내자. 그냥 하나의 그 중국 정책에 같이 들어가서 어떻게 본다면 뭐 경제적 교류를 갖다 강화하고 정치적인 어떤 갈등들은 좀 줄여나가자. 뭐 이런 좀 그 굉장히 어떻게 본다면 위험한 어떤 그런 발상을 지닌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중공이 세계 패권이 될 수도 없고 될 수도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중공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거기에 무슨 선거의 자유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까? 구글도 들어가지 않고 페이스북도 통하지 않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동의 어떤 관심사를 같이 나누고 자유롭게 토론을 하면서 말 그대로 민주주의의 가치가 무엇인지 자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같이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관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중국은 독자적으로 자기네 시장만을 중요하고 자기네 영토만을 중요하는 자기네 어떤 권력만을 중요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말 그대로 독자의 권력이 지금 계속 지배하고 있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런 나라가 세계 패권이 될 수는 없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만의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우리는 좀 더 면밀하게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 역시도 지금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유민주 체제에게 도전과 위협을 받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이제는 과거 문재인 정부 5년과 지금의 변화들을 갖다가 면밀히 비교하고 판단하면서 앞으로 두 번 다시 어떻게 말한다면 친공산주의적인 정권, 이런 좌파 정권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각성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20년 부정선거로 인해 갖고 사실상 지금 의회에서 올바른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나요? 모든 정책들은 모든 법안들은 지금 말 그대로 좌파 민주당 정권의 이익이 되는 것들만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지금 법원까지도 지금 대법원장 선임에 있어서도 법을 바꿔갖고 대통령의 권한을 갖다가 축소시키고 차단시키려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엄밀하게 삼권분립이라는 것은 서로 간의 견제와 분리를 통해갖고 그 안에서 발전적인 어떤 정책이라든가 국가 전략과 미래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말 그대로 밀실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자기네들끼리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익을 갖다가 추구하면서 자신들만의 정책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사회, 저는 이러한 사회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이 부정선거 영화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있지 않나, 2020년 과거의 이야기지만 현재의 이야기까지도 포함하고 있고 2024년 벌어질 총선에 관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지금 포괄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만든 이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는 이 영화 지속적으로 계속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뭐 오늘인가요? 이제 뭐 대전을 시작해갖고서는 곳곳에서 이제 지방 상영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 제가 플랜카드 이렇게 막 길거리에서 붙이는 거 보면서 정말 숙연해졌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러한 분들의 노력과 땀을 통해서 결국 부정선거 영화 이 당신 한 표가 위험하다가 좀 더 많은 대중들에게 퍼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제도 몇몇 분들이 내부적으로 시사회를 또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곳에서. 그런데 이제 거의 이구동성으로 이 영화 반드시 전국적으로 전 국민들이 봐야 된다. 심지어는 경찰의 몸을 담고 있는 분들도 이 영화를 보고서 이거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 정말 어떻게 말하냐면 영화 자체가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영화 좀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저도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찾아서 열심히 홍보하고 다음 지금 제작하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영화도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올해 안에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이 채널도 여러분들 많이 좀 구독해 주시고요. 또 알림 설정 같은 것들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 영화 제작 때문에 아무래도 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알림 설정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저희 소식이라든가 영화 제작 과정 이런 것들도 좀 여러분들이 계속 실시간으로 또 이렇게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